차를 타고 달리며 다가오는 토네이도를 찍습니다. 이른바 폭풍 추적대. 토네이도의 극적인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로 미국에서 10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틀 전 미중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55살 팀 사마라스와 아들 폴, 동료 칼령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팀은 디스커버리 채널 폭풍 추적대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Actually, very enjoyable. And of course, you know you've succeeded in life if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love to do. 소년 시절 오즈의 마법사를 읽으며 주인공 도로시를 마법의 세계로 이끈 토네이도에 매료됐다고 말했던 그는 10여 년간 학술 목적으로 많은 자료를 연구기관에 제공했는데 결국 이번에 미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의 희생자 14명 가운데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미주리, 일리노이주 등 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난달 24명이